안녕하세요. 마름모코어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11자로 걷기 위한 보행 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허벅지, 다리, 발은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몸속에 아주 정확하게 끼워져 있어야 되죠. 더군다나 오른쪽 다리의 길이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맞아떨어져야 되고요. 보행을 할때 이렇게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좌우가 같아야 되죠. 자, 이렇게 걸을 때 좌우 똑같이 다리를 사용하는 힘이 같아야 우리 보행이 올바른 보행이 될수 있죠. 이 11자 다리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한번 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자로 걷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발이 11자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유지하는 건 다리와 허벅지와 같이 연결이 된 거죠. 허벅지 근육 어디서 시작하죠? 바로 골반에서 시작하죠. 좌우에 허벅지가 젓가락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허벅지가 이렇게 만나야 돼요. 척추천골에서 시작을 하는 이 둔부도 엉덩관절을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지만 이 골반 바닥에 있는 이 좌골까지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모아주잖아요. 여기서 시작해서 모아주잖아요. 이 모으는 힘이 만약에 다르다. 그리고 이 내전근, 모음근의 이 내전근의 길이가 다르다. 그리고 각도가 다르다. 또 면적이 다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골반에서, 이 골반 바닥에서의 또 다리와 연결된 불균형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는 이 전체적인 허벅지를 다 고루고루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골반 바닥에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잡아당기는 이 부분이 집게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속에서 여기 부분에서 자, 여기 좌골이죠. 여기에서 잡아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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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기고 해서 좌골에서 햄스트링을 잡아당기는 것도 그렇지만 좌골에서 가지로 올라가면서 내전근을 끄집어내서 잡아당기는 이 힘들이 같아야 되죠. 좌골,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당겨서 딱 모아졌다는 얘기는 우리 서 있을 때 허벅지가 딱 붙으면서 내 중심을 잡고 있는 힘이 되고, 바로 척추랑 연결되는 힘이 되죠. 그래서 이 힘이, 모아지는 힘이 아주 튼튼하게 모아진다 그러면 척추가 내려올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힘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모음근, 내전근을 이 부분에서 잡아당기는 힘, 둔부에서 잡아당기는 이런 힘들이 상실된다 그러면 척추는 점점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다 그러면 이 앞쪽 허벅지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이 부분을 채우면서 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채운다. 그러면 어떤 힘이죠? 빠져나가는 힘이 아니라 갖고 들어와서 모아주는 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걷는 거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리가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내 몸하고는 멀어지면서 이렇게 놓지는 않는가요? 여러분들이 놓으실 때 정말 이 허벅지와 이 다리, 발을 잡아당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놓는 순간 이미 이렇게 나가버리고 마는가요? 자, 그래서 이 앉아서 우리가 이제 이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 몸속으로 허벅지와 다리와 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엉덩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슬관절, 그리고 이제 발목관절, 이 모든 관절들이 다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관절들이 다 펴진 상태에서 이 막대기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보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다 펴진 이 상태가 나중에는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되는 거죠. 허벅지를 데리고 오고, 다리를 데리고 오고, 발등과 발바닥을 데려올 줄 안다면 내 몸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 다리를 자, 다 펴진 상태에서 지면을 밀어내서 내가 또 전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좌골 압축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잡아당기는 이 좌골과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리를 잡아당기는 이 좌골에서 딱 만나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를 당겨서 허벅지 여기 하단 부분을 당겨요. 그러면 이 뒤쪽 허벅지 하단에서 뒤꿈치를 수직으로 잡아당기는 장딴지 근육이 있고, 뒤꿈치 발바닥에서 자,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발허리, 허리 부분에 있는 발가락을 다 11자로 당겨서 새끼발가락까지 잡아당기죠. 자, 그럼 발등에서도 정강이가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와 있을 때 무릎이 정면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부터 정견골근, 앞정강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고, 이런 모든 힘들은 다시 엄지발가락,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발가락 4개. 그래서 잡아당길 때도 역시 11자,
발바닥과 발등을 이렇게 똑같이 잡아당기는 힘이 유지된다면 11자로 걸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만 11자를 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허벅지가 해박적인 위치를 갖고 여기에서 발을 잡아당기는 이 외제근의 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 11자로 걸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허벅지를 몸 안으로 잡아당기고 또 허벅지 밑에서 다리와 발을 잡아당기는 힘을 갖고 움직여 볼 거예요. 척추가 뒤로 가서 꼬리뼈에서 좌골을 잡아요. 둔부를 이미 잡고 있죠. 자, 그러면 좌골이 압축되면서 가지가 앞으로 나갈 때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모을 때 오른쪽 왼쪽이 모아진 이 부분이 자, 앞으로 갈 때 허벅지 하단에서부터 뒤꿈치 잡아당겨서 발바닥을 잡아당겨요. 원, 투, 쓰리. 다시 내려놓을 때도 허벅지, 다리, 발바닥에서 발가락을 잡아당겨서 내려놨어요. 다시 자 좌골 압축을 하면서 가지 앞으로 폐쇄구멍 디귿존 앞으로 가면서 자 허벅지를 가까운 데부터 먼 데를 몸 안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다리에서 뒤꿈치 잡아당기고 발바닥 올라갔어요. 다시 내려놓을 때도 허벅지, 다리 잡아당기고 발 잡아당겨서 내려놨어요. 다시 네, 허벅지, 자 뒤꿈치 발 잡아당겼죠. 다시 내려놓을 때도 5, 6, go. A, 1, 2, A, 5, 6, go. 자, 이렇게 허벅지와 다리와 발을 11자로 그대로 잡아당길 수 있는 힘을 계속 연결해서 길러주셔야지 보행할 때 이 힘이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플렉스를 해볼게요. 이제 꺾으실 건데 마찬가지로 허벅지 잡아당겨서 이번엔 앞에서 자, 이렇게 이 부분 잡아당기면서 엄지발가락이랑 발가락 다 연결해서 들었어요. 5, 6. 자, 내려놓을 때도 발부터 내려놓지 않아요. 허벅지를 몸 안에 잡아당기고 다리를 잡아당기고 자, 이제 뒤꿈치에서 발바닥, 발 중간 부분 잡아당기면서 새끼발가락까지 이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And 2, 2, 3, A, 5, 6, go. 자,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자, 다리를 잡아당기고 발을 잡아당겼죠?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잡아당겨서 놓을게요. A, 4, 2, 3, 4, 5, 6, go. 이제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다리가 앞으로 갈 거예요. 다시 들어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허벅지, 다리, 발을 써서 같이 연결해서 해볼 거예요. 자, 이미 다리가 앞으로 뻗기 전에 자, 좌골이 압축돼 있죠. 그 다음에 다리, 발을 잡아당겼어요. 이 다리를 뻗을 땐 좌골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허벅지, 다리, 발바닥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밀어낸 거죠. 이렇게. 자, 이 다리 밀어냈을 때 잘못된 경우는 이거예요. 자, 다리가 나가면서 내 몸이 틀어지는 경우죠. 내 몸이 여러분들 이제 보행 패턴에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내가 발을 놓으면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좌골이 빠졌죠. 자, 이렇게 걸으실 때는 지금 내 몸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다리가 내 몸을 잡아당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매번 이렇게 걸으시면서 수십 년이 지나면 결국엔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걸으셔야 되는데 이 다리가 나가더라도 좌골 압축이 풀리면 안 돼요. 좌골이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다리에 내 골반이 뜯겨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다리가 나갈 때에도 허벅지, 다리, 발을 잡아당겨서 다 뻗었는데도 허벅지, 다리, 발을 내 몸에서 잡아당겨서 이 허벅지가 디귿존으로 횡격막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들어올 때는 척추가 뒤로 가서 자, 모든 척추 26개가 뒤로 가서 이제 우리 하체 부분이니까 둔부에서부터 엉덩관절을 잡아당기고 꼬리뼈에서부터 좌골을 잡아당길 때 다시 압축하면서 다시 허벅지, 다리, 발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힘을 유지하고 다시 허벅지가 다리, 발을 잡아당기고 앞으로 가죠. 이 잡아당긴 힘이 횡격막까지 코어를 지나서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척추가 뒤로 가서 이제 척추에서부터 연결해서 잡아당기고요. 다시 잡아당기고 있는 이 힘이 연결되면서 나가죠. 허벅지가 내 몸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걸 다 이 부분이 틀어짐 없이 코어가 앞을 향해서 갈 때 중심을 잡고 있는 힘이 되죠. 자, 이제 반대해 볼까요? A, 1, 2, 3, A, 척추가 뒤로 가면서 들어오고 A, and 2, 2,
two, three, 에, 자, 허벅지, 다리, 발. 지금 왼발만 나가도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발바닥까지 같이 잡아당기셔야지 골반 안에 압력이 균형 있게 유지될 수 있어요. 에, 한 번 더, two, three, 에, five, six, go.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행을 하실 때 한 발 한 발 젓가락이 걷는 게 아니라 두 발이 연결된 집게처럼 이렇게 집게를 이렇게 해서 걷는 힘으로 걸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허벅지 그리고 다리, 발, 몸 안으로 당기면서 우리 11자를 만드는 이런 패턴들을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걸으시면서도 이런 패턴대로 충분히 선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된다면 바른 보행에 근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